지금 제가 같이 온 저 우리 동생이 히든싱어 태진아 편 김영남 씨 우승자입니다. 네. 히든싱어 태진아 편에서 1등한 친구예요. 맞아요. 진짜 잘하세요. 이 친구 노래 잘해요. 네. 근데 무대도 좀 많이 있었어요. 네. 코로나19 때문에 일이 하나도 없어요. 네. 김영남 씨, 잠깐 일로 와봐요. 트로트 가수 주변에 네. 김영남 씨가 뭐 배우가 이제 출신이고 뭐 히든싱어 출신이지만 주변에 많은 가수들이 생활이 어려워요. 어때요? 어려워서 다 포기합니다. 아, 그렇죠. 한 97-98%는 포기합니다. 네. 그래서 트로트 가수 그만두실 거예요? 아니, 하죠. 하네요. 하시잖아요. 그래도. 하긴 하지만 힘들다 이거죠. 힘들죠. 아. 생활이 돼야 안 돼, 솔직히. 솔직히 힘들죠. 와이프가 도와주잖아요. 와이프가 버니까 그나마 쟤는. 여러분 생생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지금 여기 증인을 불러요. 네. 법정이에요 지금 여기가. 형 때문에 출연해서 너무 좋아. 좋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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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나의 동반자. 영원한 나의 동반자. 예. 내 생애 최고의 선물. 잘한다. 당신과 만남이었어. 평생 요즘 전국체전에서 그 신미래 씨 가수 알죠? 네. 그 사람도 물리치료사 하면서 가수 하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내 부업을 가지고 하면서 가수를 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물리치료 그만뒀어요. 아, 그만뒀어? 이제는 더 잘 나가니까. 잘 되니까. 잘 되니까. 그러니까. 잘 되니까. 근데 그분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. 기술이 그쵸? 있으니까. 기술이 있으니까. 그래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. 기술 배우라고. 예? 기술 배우라고.